바다 내 흠내와 걸어요. 고마 고마 이렇게 놓지 않아요. 맨날 일만 하고 좀 놀아야지. 둘이 걸어요. 광장 속 활기 속을 걸어요. 어머니 하던 것이 좋고 어머니 내버려 둔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 보나니 고집스러운 통이 막은 통 돼버렸어. 방바제의 찬바람과 바다 위를 향해 하는 새들. 제주시 동쪽의 삼양동입니다. 아침부터 내리쬐는 햇살이 만만치 않은데요. 잠깐 밖에 나오더라도 그늘을 먼저 찾게 되는 날입니다. 아이고 더워 더워. 무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 더우시죠 여러분. 오늘 저는 삼양에 와 있습니다만 삼양하면 바다가 떠오르지만 저는 오늘 바다보다 더 시원한 삼춘 그늘을 찾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만난 삼춘은 손재주가 엄청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삼춘의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함께 오늘은 주악주악 떠나보십시다. 삼양동 한가운데 자리한 삼춘의 집. 어떤 솜씨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그늘입니다. 삼춘. 삼춘. 예, 문 열렸어. 예. 예. 오. 와. 와. 싹싹 들어온 지 오지는 얼마나 고생이. 아니, 삼촌네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에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이고 진짜 좋은 집 고생. 반갑습니다. 예. 와, 삼촌 근데 이게 이거 이름이 망건. 예. 이 말총으로 하는 거니? 네. 망건네 탕건 아 맞아 망건도 있고 탕건도 있잖아요. 예예. 예. 망건이 여기에 쓰는 거고 탕건은 그럼 뭐요? 탕건은 그냥 머리 위에 저 쓰는 거 모자처럼. 아 이렇게 예, 수염 예. 기르신 분들이 예. 쓰는 이렇게 예, 길다란 예. 그게 탕건이고. 탕건이고. 이게 망 와 헷갈리네. 이 망건이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안 쓰잖아요. 안 쓴 지 좀 꽤 되지 않았나? 아이고 일본 사람들이 예. 단발을 그냥 상투를 잘라버리니까 그렇구나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갓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상투를 있을 때 써야 이제 이것에 용 묶거근에 하고 남자들이 쓰던 거잖아요. 남자가 쓰는 뒤에 지금은 여자가 어디 가정 오면 막 철일 것이 한디 화장도 하고 옛날은 남자들이 뭐 철일 거 하나 이거 어디가 밑에 줄 보지도 못해. 이거는 상투의 위쪽에 아래 감는 거. 제가 오늘 한번 망건을 써보도록 하겠어. 맞아. 이렇게 오, 이렇게 해야지 예.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제가 오늘 희생해 드리는 겁니다. 상투네 진짜. 이것도 새로운 유행이 될 수도 있어요. 유행 될 건 어쩌게. 예, 왜냐면은. 불편하니까 지금 학자들은 뭐 확 양복 입으면 갈 건데 경험을 못 하니까. 야 어때요? 차를 한 잔 내오너라 현 감독님.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계시는데요? 망건 문화재가. 망건은 하나뿐. 아 하나뿐. 온리 원. 국가지점. 와. 그다음 내가 손 놓게 되면은 네. 저 딸이 할 거. 아 진짜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안 계신 거로구나. 네. 외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리고 딸까지 4대가 망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딸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진 가업입니다. 삼촌도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 일을 돕다 망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어머니 말은 예, 좀
국가의 말이나 이제 선생님 말보다도 어머니 말이 제일 무서워. 아, 어머니가 엄하셨구나. 예. 저기 죽고 계신 저 어머니. 예. 되게... 그때 농사니까 이게 농 네. 농사니까 예. 이거 밤에 허다근에 뒷날 밭띠가 멍 학교 갔다 오면은 탄건을 몇 줄 서역 나더라. 아. 교민 선생님 숙제 부담도 그러니까. 그걸 숙제 해버려서 선생님 숙제를 해요. 어머니 숙제는 진짜로 잘 해야 돼. 망건 숙제, 망건 숙제. 탄, 그때는 탄건 숙제. 아, 탄건 숙제. 예, 그건 뒤에 공 허당분한 경 익숙은 거라. 운명처럼 어머니를 따라 걷게 된 망건장의 외길. 어머니가 활동할 당시엔 손과 발이 되어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 자리에서 다시 딸에게 의지해 일을 하고 있죠.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뒤 3년 됐나? 아, 진짜요? 네. 얼마 안 되셨구나. 네, 네. 90까지 거의 했어요. 와, 90까지 일을 하셨다고요? 네, 그냥 잘 하진 못해도 게 잘 하진 못해도 그 심심풀이 당신이 하던 일이라 하던 일이라 안 하면 병나지 그렇게 해내 했지만은 해방되니까 조금씩은 사삼이 되잖아요. 경우에는 아버지는 뭐 산 쪽에 가신 뒤 어떤 계신 뒤 그냥 나중에 본 안에 저 주전 공장에서 아이고 아이고 주전 공장에서 이제 그 저 목포로 감댄 말 만들어 경우에는 행방불명 불명이 되죠. 네, 그 시절에 아버지가 예. 그럼 남편을 그렇게 여의고 응. 나가 큰 딸인데 장녀시구나. 나가 큰 딸인데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삼에 막 일로절로 어벙 다니다 보난 그때 젖도 못 먹고 굶은 죽었대. 그냥 아무 무엇이 살았으면 우리도 가족도 있을 거고 형제도 있을 거고 경은디 우리 어머니는 좀 너무 비참하게 살단 돌아가셨죠. 그냥 외롭게. 그러나 나가 그냥 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안 됐어. 어머니의 인생이 고단했기에 언제나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대물림의 유산을 잘 지켜오고 있는데요. 야, 삼촌 근데 이게 보고 있으니까 저기 지금 저 모자들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저 모자들은 삼촌이 만드신 거예요? 예. 이거는 이 뭐예요? 옛날에 쓰던 모자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걸 한번 만들어봐서 예, 요걸. 이 목공세관 틀을 만들어. 너무 예쁘다! 막둥이 손자를 씌워보니까 아. 너무 예뻐. 똑같은 재료. 이 보라색 실. 아, 이것도 말총으로? 어. 오, 삼촌 한번 써보세요. 우리 걸친 좀 묻혀주게, 우리 뭐. 아, 안 돼! 써니까 더 귀엽네! 저 이거 어울리면 큰일 나는데. 오, 삼촌 너무 예쁘다. 쓰고 다니, 쓰게. 아끼면 뭐 된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쓴 것 같아. 어, 안 쓴 것 같지. 이게 말이 진짜 안 나올 만큼 모기장보다 응. 이거 모기장보다 더 촘촘한 거잖아요. 응. 모기장은 기계로 짜지만은 이건 손으로 한 거니까 바늘도 제일 작은 바늘로 하고 가다가 이 총이 어떤 거다 그러면 이디가 꺾어지거나 키스가 나면은 이거 못 써. 그거는 뜯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 말총 한 올 한 올이 사실 제대로 된 거라는 걸 확인하고 네. 또 하셔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총을 잘 골랐어야 돼요. 총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닮아도 이렇게 해그네 물 적진 다음 이제 골라놓고 한 10분의 1, 뭐 20분의 1 그 정도로 많이 골라놓고 아, 못 쓰는 것도 버리고 혹은 보들보들한 거 이런 거 고르고 또 우알이 골라야 돼요. 끝이나 이제 여기가 먼저지 여기가 그 저 머리에 붙었던 뒤 이것이 용 해보면이 알아져 이 물에 발랑 영 해보면 제 눈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주제 똑같아. 옛날 말로 전일 전일행 해근에 덜 아. 덜랑일 아니고 전일 작은 일. 아 이걸 전일이라고 전일. 했구나. 예. 예. 바당에 가근에 매육도 못하고 뭐 소라 같은 것도 구진기행 하는 거 그것도 안 잡고 왜냐하면은 이 손이 헐어. 막 시끄러운 데 가서도 안 되고 시끄러운 사람 와근에 떠들면 이것이 잘 안 돼요. 왜 웃으세요 감독님 따님 피디님 지금 왜 다 셋이 웃으시지?
저는 하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돌아가신 송옥사 할머니도 조용하신 분이고 섬세한 고분양태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왜 그분들이 이 근처에 다 모여 사시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모여 아니, 사신 거? 아니, 다 자기 고향들. 함덕까지 이 전일을 해요. 동계동이나 아~ 이제 도련 1, 2, 3동 도련 1, 2동이나 삼양 1, 2, 3동이나 하는데 삼양 1동은 조금 하는데 3동은 안 해. 왜냐? 바다가 좋으니까. 물질을 물질하니까. 예. 또 삼양 2동은 물이 맑아서 물이 달아. 달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바다로 쪽으로 단물이 가니까 미역 같은 그런 것이 안 좀 안 좋대. 네네네. 예. 물이 짜질 않네. 그네. 돈물이 많이 나니까. 하루 한두 시간씩 망건일을 하고 나면 꼭 마실을 나간다는 삼촌. 오늘은 그렇게 물이 좋다는 삼양동 용천수를 찾아갔습니다. 요즘 여름 피서지로도 발길이 끊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단물이라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 물 안 짜. 안 짜지게. 들어왔는데. 예, 안 짜, 안 짜. 물 먹어도 어떡하냐. 한 잔 하시겠습니까, 감독님? 물이 네. 아무리 들어도 여기 삼양물은 짜질나네요. 아, 예, 짜질나냐니까. 예, 예. 그 빨래도 든 때도 하고, 싼 때도 하고. 와, 너무 시원하다. 응. 야! 좋지? 수원지로 개발할 만큼 용천수가 풍부한 마을, 삼양동. 시원한 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해보기로 했습니다. 오, 진짜 오늘 나는 삼촌이 그늘을 찾는다고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최고의 그늘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삼촌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네. 아니, 친구들 데리고 한번 놀러 없어게. 삼촌은 여기는 그럼 진짜 추억의 공간이겠다. 예. 이게 어릴 때부터. 일도 하고. 밤에도 모였고 올게. 우리 삼양은 그냥 밤에도 와근에 허당 가고. 삼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 여기 계속 계신 거잖아요. 뭐가 좋아요, 삼양이? 삼양이 인심도 좋고. 물도 좋고. 인심 좋고 물 좋고. 동네도 좋고. 동네도 좋고. 그래도 삼촌 늘 같은 것을 계속 보면서 같은 곳에서 이렇게 쭉 살고 계시잖아요. 쭉 답답하고 그러실 땐 없으셨어요? 그럴 때도 있긴 있죠. 조금 겁겁할 때 있지만은 시대를 잘못 만난 태어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 이번에도 전쟁이라는 건 하지 말아야. 이웃도 쌉진 말아야. 맞아. 그걸 삼촌은 보고 살아왔으니까. 이웃도 예, 싸운 것도 예, 이익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쌉는 건 싫어. 그래, 맞아. 그런 쌉는 게 없었으면 삼촌은 지금도 누군가가 쓰는 항원을 만들 수도 있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 전쟁이 안 지났으면. 어르신들이 평화롭게 해주니까 우린 지금은 현재는 만족하게 살고 있잖아. 맞아. 예. 어른들이 못 견디게 살아주니까. 이 한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마지막 남은 하나를 계속 외길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난 너무 궁금해요. 고집불통인가? 외길을 걷기 위한 고집불통. 고집불통. 잘 날씨와 시시를 잘 엮어서 여기까지 오신 그 삼촌 삶이 진짜 박수. 오늘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도 크게 박수 칠 거라고 그 외길과 고집불통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삼촌 진짜. 외로운 망건장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장인정신, 고집불통 같은 외길 인생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